오늘은 EGCG, 에픽알로 카테킨 갈레이트가 여드름에 효과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의사항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항산화와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기능성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 녹차의 EGCG가 여드름에 탁월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의 토대가 되는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구성을 보면 이 논문의 접근법이 나오는데요. 가장 여드름에 효과적인 치료법인 아이소트리티오닌의 부작용이 심합니다. 최기형성과 간 효소의 이상 반응을 초래하고 여드름 치료의 1차 치료제인 레티노이드 제제 또한 자결감 등 문제가 많습니다. EGCG는 항염 반응과 항박테리아 효과를 보고 이 효과가 여드름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실험을 구상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EGCG가 얼굴에 피지를 만들어내는 SREBP1 인자의 합성을 억제하여 세포 내 지질합성이 55%나 감소했고, 또한 피지 세포를 잠혈사시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여드름의 주 원인인 박테리아, 피아크네를 감소시키는 항박테리아 효과를 통해서 여드름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논문에 포함된 실험 사진을 보시면 8주 동안 진행하였을 때 눈에 띄게 여드름이 감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조금 유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실험 논문은 먹는 EGCG가 아니라 바르는 외용제를 사용해서 실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와 5%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미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5%를 발랐더니 일시적으로 자극성이 있었다는 말을 모아서 5%를 바를 바에야 1%를 바르는 게 낫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전에 논문은 바르는 외용제에 관한 논문이었고, 먹는 내용제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먹는 내용제에 관한 논문 개수가 적어서 발견한 논문은 성인 여자에게서만 실험을 진행한 것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논문의 구성은 80명에게 녹차 추출물 1500mg을 매일 4주 동안 섭취시키게 하였습니다. 카테킨 1500mg이 아니라 녹차 추출물 1500mg입니다. 결과를 보면 이마와 볼 부분에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비염증성 여드름에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위두 논문을 종합해보면 외용제, 즉 바르는 제형은 염증성 또는 비염증성 둘 다에 도움이 되는데, 내용제는 효과가 염증성 여드름에만 있으나 지금 논문은 여자를 대상으로만 해서 남자를 대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먹는 내용제는 염증성에는 효과가 있으나 비염증성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결과입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식약처에서 하루에 카테킨을 300mg 이상 섭취했을 때 간독성을 유발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기 많은 제품인 나우푸드를 보시면 EGCG가 400mg이나 됩니다. 매일 드시기 좀 위험하죠. 그래서 내용제보다는 외용제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을 먹어서 간에 부담이 되니까 피부에 발라서 애초에 몸에 흡수되는 양 자체를 줄여봅시다. 그리고 외용제 1%와 5%를 비교했을 때 둘의 효과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1% 제형을 추천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퍼센트가 써져 있지 않은 고농도 제형에서는 피부 자극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사셔서 바셀린과 같은 제품에 희석해서 도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발전하는 바른약 사용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